지금 남편은 9월 달부터는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거든요. 9월 달에. 그래서 컴퓨터를 언팩하러 학교에 갔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오면 같이 먹을 소고기 버섯 전골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냉장고 바로 밑에 했더니 부추랑 파가 얼었습니다. 얼어도 찌개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버섯 전골을 하려고 하는데 부추도 뭐 넣으려고 했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야채들 그냥 호박이랑 이렇게 하고요. 쇠고기는 제가 지금 스테이크 해 먹으려고 남겨뒀던 거를 조금 좀 맞나? 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간을 할게요. 생강은 쬐끔만 넣고요. 마늘은 좋아하니까 마늘은 듬뿍. 그다음에 세사미 오일 하고요. 여러분 그냥 양념 후추랑 이거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조금 해서 조물조물 밑간 해놓을게요. 밑간을 해서 나중에 지금 육수를 끓이려고 준비 중인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데 이렇게 팩불 된 거를로 육수를 볶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숨이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셔도 되고 집에 뭐 굴러다니는 그런 것들 하셔도 되고 고기 무쳤던 그릇은 육수물로 한번 헹궈서 넣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희가 다 먹을 수 있고 수질오염도 조금씩 좋게 할수 있겠죠? 고기를 보니까 육회가 생각이 나요. 육회도 한번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육수가 다 끓었거든요. 아까 고기 비벼놓은 볼입니다. 뭐 마늘이랑 양념들이 좀 묻어 있으니까 이렇게 헹궈서 썰게요. 한 소끔 끓이겠습니다. 이제 한 소끔 끓었는데요. 베이스먼트에 가니까 청경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섯은 이렇게 끓으면 숨이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청경채도 먹어 치워야 되니까 청경채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할때 국간장으로 밑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소금 간으로 하겠습니다. 소금 간으로 하고 그냥 이대로 드셔도 되는데 저희 집은 또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면 남편이 좀 매콤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춧가루랑 이렇게 고추도 썰어 넣겠습니다. 세라뇨 고추도 썰어 넣고 이 고춧가루는 제가 기름 뺏는 고추 기름 뺏는 고춧가루거든요. 이렇게 찌개 할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소끔 끓이고 간을 보겠습니다. 쇠고기 버섯 전골이 완성이 되었고요. 요즘 제가 찌개를 좀 더워서 안 끓여줬더니 남편이
성종 임금님이 자주 드셨던 수반이라 하면서 자꾸 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쇠고기 전골을 했습니다. 버섯 전골을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